엄마 엄마 대박 왕 대박이 계속 팡팡 터지고 있어요. 뭔데? 또 뭐가 대박인데? 오은석이가 전과자 될 수도 있대요. 그 왕 대표가 준비 철저히 해서 오은석이 구속시키고 전과자 만들려고 작심했대요. 당연하지. 왕 대표가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했을까봐? 아니 근데 할아버지는 그 차라리 잘 됐다. 그 둘이 헤어지기만 된다면은 나도 찬성이다. 그 변호사 안 보낸다. 거기 살게 둬라. 아 이러신다니까요. 그게 정말이야? 변호사 안 보내신대? 아 네. 아 근데 그 이비선지 뭔지 아는 인간이 그 할아버지 말끝마다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 온석이 편만 드네요. 아, 비서주제에 자기가 뭐라고 설득질이야? 콩밥 먹어서 정신 들 내면 먹게 해야지. 콩밥? 와우. 야 우리 멋진 은석이 형. 그 죄수복도 멋지고 감옥도 잘 어울릴 거예요. 야 얼마나 늠름해 보일까요? 그래. 이젠 정 떼시겠지? 아들, 이때 우리 뭐 해야 해? 이 기세로 제가 오은석이 발라버리겠습니다. 바로 그거야. 가자! 그만 가보게. 회장님. 아이고, 이분 여기서 보네. 그 말씀은 다 나누셨어요? 네. 에이, 이렇게 오셨는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. 뭐 저녁? 아니요, 됐습니다. 할아버지 그따위로 모시면은 당신도 재미없어. 어? 내가 바로 아웃 시켜버릴 테니까. 어머, 오빠 정말 왜 그래?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실수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셔. 내가 실세만 되면은 당신 바로 정리해고. 알겠어? 저도 그쪽에 제2그룹 실세가 된다면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. 걱정 마십시오. 그럼 뭐야? 아 저 인간이 끝까지 고개 쳐들고는 있다. 오빠 진짜 왜 이래 유치하게. 이비선님. 야야 아 너 뭐 한다고 나가.